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죠. 지금 그냥 즐기면서 하세요. 편하게. 제가 앞에 거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두리둥둥 거기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원래는 거기부터 해야 돼요. 아, 거기부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부터 하는 거거든요. 두리둥둥 둥둥 깨갱매 깽매 깽 시작. 두리둥둥 둥둥 깨갱매 깽매 깽 얼얼얼얼 상사디어 얼얼얼얼 상사디어 말 들어요. 어, 농부들 말 들어요.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가사가 남운전 달밝은 데니까 신농 씨예요? 남운전? 네. 남운전 달밝은 데. 헤이. 나무운전 달밝은 뒤. 자, 전이 여섯 번째 박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나무운전 이렇게 돼요. 시작. 나무운전 달밝은 뒤. 노르금이요 스님 금우 노르금이요 학창 부른 데 소른 학창 부른 데 소른 그렇죠. 학창 부른 데 소른 학창 부른데 소름 삼신님의 노름이요 삼신님의 노름이요 노름이요 노름
이효 노름이요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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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님을 노름이요 삼신님은 노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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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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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 우리 남도소리의 특징은 오음을 골고루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골고루 쓰지 않지요. 주요 음이 딱 기본 음이 딱 되어 있으면 4도 밑에 음을 저기 뭐야 떨어지는 음으로 하고 기본 음으로 내고 그 다음에 3도 위에 음을 이렇게 해서 띠 비라 토시라 도레미레 도시라 미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솔라 도레미 음을 다 골고루 쓰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면 그건 경기민요지. 솔라도 도레도 미레 도레도 라솔 솔라솔 다 쓰죠 음을. 그 도레미 솔라를 다 씁니다.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우리 남도민요는 그렇게 안 가요. 솔라도 그렇게 가는 법도 없고 미라 토시라 도시레미 솔라솔 미래 도시라 미라 도시라 이런 식으로 음이 가니까 음의 그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생이 그런 노래예요. 태생이 그렇게 음이 짜여진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골고루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노름이호 이런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노름이요 시작 노름이요 이호 이요 이호 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삼신님은 노름이호 삼신님은 노름이호 온유월이 당도하면 온유월이 당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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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도도가 그 당에서 끝에 마무리 짓는 음보다 한 음이 낮아요. 당도하면 당도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온유월이 당도하면 온유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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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랭이 꼭 지에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가화를 꽂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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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제비 춤이나 마구제비 춤이나 추고 보세 추어 보세 추어 추어 좀 올라가야 돼 추어 시작 어어 추워 어만 어 어어 추워
주어 보세 보세. 그래요.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야. 주어 보세 주어 보세. 주어 보세 여 뛰어야지. 바로 저기 거기 3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음이 본청이고 그것보다 더 뛰어서 여는 시작을 한 거예요. 여는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여 여 시작 여 여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작 음하고 저기하고 틀려. 자, 어여 삼도를 띄어서 시작을 하잖아. 두리둥둥은 본음으로 시작을 해. 라로 시작을 해. 두리둥둥둥둥 깨갱매갱매갱 오롤롤롤롤 상사뒤어 여여여여하루상 여기가 상 두리둥 했던 음하고 똑같아. 상사 뒤. 왜냐면 이 음이 기본 음이니까 뒤여. 자, 우리가 그 음이 기본 음이다 아니다 머리 정할 때 어떻게 해? 노래가 반쯤 끊 그러니까 반종지나 완전 종지할 때 그 음이 저기 봐요. 되게 메인 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키의 기본 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결정을 해. 아니면 많이 등장하는 음이 기본 음이야. 그래서 기본 음이고 그런 게 조의 키를 결정하는 음을 많이 써주게 되니까 그 음이 주로 메인을 이루어서 많이 쓴다 해서 그게 기본 음이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그 노래할 때 그러니까 기본 음이다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음 그것이 뭐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음이 뭐야? 많이 쓰니까 중요하지. 혹은 그 곡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반쯤 끝나는 반종지 때나 그 음을 주장을 해주지. 왜냐? 그 메인 음을 해주는 거야. 그때는 그게 다 작곡의 원리야. 그리고 작곡을 우리가 개개인이 작곡을 안 하더라도 노래의 생리라는 것은 키를 기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음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많이 쓰고 끝에 놓거나 앞에 놓거나 중간 끝날 때 놓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음을 쓰기 때문에 그 음이 키, 중요한 음이 되는 거야. 너 여기서는 많이 쓰는 음이 라지. 그러니까 두리둥 요 음이야. 근데 얘는 여 하고 띄어서 내. 띄어서 내는데 띄어서 내는 음이 얘가 기본 음이 아니야. 얘는 띄어서 그냥 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음이 기본 음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돼. 기본 음에다가 딱 동화돼가지고 어여 그러면 틀려버리지. 어여여 뛰어야 되니까 그 뛰는 것을 알아야 돼. 3도쯤 뛰는 거예요. 자, 갈게요. 다시 두리둥둥둥둥 깨갱매갱매갱 시작. 롤롤롤롤 상사디어 롤롤롤롤 상사디어. 굿. 여여여여하루 아니 여 여여여여하루상
여보소 여보시오 농군 있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와 농부들 말 들어요 여기는 안 떨어져. 농부들 농부들 말 들어요 말 들어요 농부들 말 해갖고 들하고 말하고 저기 봐야 그저 2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부들 말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통화돼가 농부들 말 들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기 뭐야 그렇지 않고 농부들 말 들어요 해야 돼요. 시작. 농부들 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농 씨죠? 안 남은전 남은전 달 밝은디 헤이 남은전 달 밝은디 좋아요. 소른 학창을 부른데 소른 삼신님은 노름이요 삼신님은 노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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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요 이 박자라 똑같더래 이요 이요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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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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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이호. 이호.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세 분이서 한다는 게 삼신님은 노름비호 삼신님은 노름이 노름이 노름이호 노름이호 그러죠. 거기가 뭐냐면 자 노름이호 여기가 저기 뭐야 굳이 저기 뭐야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개명으로 하기가 그러는데 미렐레미도시 미렐레미도시 해보세요.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레 미도시 레 미도시 미 중요하잖아요. 레 미도시 레 미도시 자 레 미도시예요. 레 미도시 시작 레 미도시 레 미도시 레 미도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신님 노름비 요 요 네 요 이 요 이렇게 그래서 다 그런 붙여버리고 거기 덩어리를 만드니까 거기에서 세분화가 안 되면서 노래가 투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뿐하게 이 요 하면서 거기를 탁 던져주고 오 이건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 요 여기까지예요. 이 요는 얘 이박에만 속해요. 이 요 오를 빼세요. 이호 이호 어 여러분 요놈이 따로 해요. 이호 어 시작
이효 어 이효 이효. 자, 타로는 그렇게 쳐야 정교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놈을 이렇게 뭉뚱그리기 시작하면은 타로는 안 나와요. 그 섬세하고 아주 그 세분화 된 거는 구획을 잘 재야 돼요. 이게 이 앞박에 속했는 거예요. 이효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뒤에 것을 새로 만들어요. 어어어어어어 여기가 다음 박에서 꺾는 음인 거예요. 어어어어어어 요거예요. 이효 여기서 끝났어요. 어 여기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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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 이쁘게 이게 다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면 그냥 이게 둥글둥글하게 뭉땡이 뭉땡이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지만 이 개명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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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박이야.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미렐레 미도시 이 도르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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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도르미호 이렇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거 아니니까 도르미호 도르미호 그렇지 그렇게 해야 그냥 부드럽게 이러면 이렇게 해서 꺾으면서 나올 거 아니야. 그 공백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획이 어느 구획에 속하는가를 저기 제가 세분을 해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정확히 미도 아니고 사실은 레도 아니에요. 그 음을 빌려서 쓰고 그 음 체계를 빌려서 그 도레미파솔라시를 쓰지만 정확히 그 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미렐레 미도시 하고 읽어주기가 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오선보로 다 옮겨서 해요. 다 체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왜냐면 음 자리를 어떻게 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지만 근사할 뿐이지 정확히 그 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명으로 읽어드리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회원님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잠깐 빌려서 여기서 머물러서 한 것뿐이에요. 미렐레 미도시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읽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명백히는 그게 정확한 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리지요. 온유 그 다음에 이제 학창 푸른 내 소른 시작. 학창 푸른 내 소른 산신님 허 도름미호 산신님 허 도름미호 온유월이 당도 걸면 온유월이 당도 당도 하면 당도 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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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랭이 꼭지에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가화를 꽂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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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꽂고서 꽂고서 아구제비 주민나 마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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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나 주민나
주어 보세. 주어 보세. 그렇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나 문전 달 밝은 뒤 나 문전 달 밝은 여섯 번째 박에서 전이 떨어져야 되죠. 나 문전 달 밝은 뒤 헤이 나 소른 학창에 부른데 소른 삼신님은 노름 미요 삼신님은 노름 미요 노름 미요 노름 미요 온유월이 당도 하면 온유월이 당도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페랭이 꼭지에다 페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주민나 마구제비 그렇지 민나 다시 마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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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 본청에서 하지 마요. 이거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꺽누름에서 시작해요. 마 마구제비 마구제비 주민나 여기서 이제 본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구제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본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거 시작이 꺽누름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것보다 그러니까 삼도를 띄워서 시작하지. 마구제비 시작 마구제비 주민나 주어보세 주어보세 여 또 여기서 또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돼. 3도 띄우는 거야. 여 여 여 여름 여 여 시작 여 단조롭고 선율이 그래요. 뻑뻑하고 재미는 없어요. 근데 잘하면 재밌고 그 다음에 음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음을 보세요. 등장하는 음들이 그 시작하는 음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까지 배우던 노래와 또 다른 그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쩐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시작하는 음이나 모든 것들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노래가 아닌 거예요. 막 부른다고 아무나 부르는 농부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남도의 농부들이 누구나 옛날 분들은 다 거의 다 불렀거든요. 그분들의 음악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남도 분들이 그냥 우리 궁상각치우를 골고루 쓰면 얼마나 좋아. 왜 경기민요 보고 싶다고 하는지 아세요?
음을 골고루 쓰니까 편협되지 않게 쓰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따라단 단따리 띠라단 따라단 단다리다 음이 골고루 써요. 솔라도 도레도 미레 도레도라 솔 솔라 솔 다 쓰이잖아요. 도레미가 골고루.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음이 쓰는 음만 쓰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음들도 솔라도 그런 배열하고는 틀린 거야. 배열 자체가 안 쉬워 안 편해. 그래서 남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이제까지 호흡이 익으니까 편하게 하고 그러지 않은 타지방 사람들은 배워야지를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경기민요는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음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래요. 편협되지 않게 음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이 경기권이 그런 거예요. 이 경기도가 지방이 편협되지 않은 거예요. 서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심이잖아요. 근데 음을 골고루 써요. 음도. 그래서 노래가 쉬운 거예요. 서울 중심으로 하는 노래들은 쉬워야 돼요. 왜냐면은 저기 봐요. 나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도 골고루 써요. 그러니까 민요도 그렇게 쉬워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원래 민요라는 것은. 그리고 서울로부터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이 음이 특성을 타요. 말하자면 일종의 방언이나 사투리처럼 음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서지방으로 갈수록 더 특징을 타요. 그러니까 진도네 쪽으로 가면 더 음악이 어렵죠. 왠 줄 아세요? 특징을 타니까 고요하게 그쪽에서 형성이 되잖아. 여기 소통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예요. 특징적이어서 어렵죠. 그리고 더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섬세하게 음악적으로 구성이 있으면 더 예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좋고 더 막 사람을 설레게 하고 더 막 사람을 막 매료시키면 예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일종의 사투리가 강하듯이 특징을 타는 거예요. 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위에 황해도 지방이나 이런 노래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저쪽으로 경수 저쪽으로 올라가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더 어려운 거예요. 노래들이 소리가. 그래서 특징을 타니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요. 그러지만 또 이게 설득력이 있고 좋다는 거잖아요. 진하고 정서가.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달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배워주셔야 돼요. 이제 저기 수업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는 할 거예요.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막 어떤 이제 잘 하면서 실력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튀어갖고 잘 하면서 막 하는 분이 틀려버리잖아. 그럼 다 따라가. 그쪽으로. 왜냐면 목소리가 큰 게 죄다 따라가 버려요. 사실은 단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큰 회원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안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목소리 크게 내면 막 혼자 이렇게 막 크게 하면 막 뭐라고 해요. 목소리 커갖고 틀리면 많이 혼나요. 다 틀리니까 따라서. 그래갖고 다 경도돼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 틀린 소리를. 음정이 틀리면 음정이 틀린 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선생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 큰 형님보다 작으면 문제가 커져요. 나중에는 그 틀린 쪽으로 다 따라가 버리니까. 그래갖고 섬세하고 이 여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를 않아. 그러면 선생님의 그 조그마한 그 힘없는 그 소리는 묻혀버려. 그렇게 하고 크고 막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 경도되어서 그걸로 다 따라가. 그것이 잘 맞고 섬세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다 그렇게 해. 똑같이 막 그렇게 틀리면서 막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예. 너무너무 힘든 거야.